막 무시무시했어. 아이고야, 금방. 와, 우리 필요한 게 굉장히 많은데. 야, 대박이다. 진짜. 오. 진짜 이게 도매가. 어, 신기하다. 이런 종지들 봐봐. 뭐라고 해야 되지? 소스 그릇 같은 거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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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아니 근데 이렇게 그릇을 많이 사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, 처치는? 아, 굉장히 저렴하고 그리고 일부는 빌렸고요. 네, 잠깐 쓸 수 있는 것만. 빌리는 데도 있구나. 대여를 해주시는 데가 있더라고요. 아, 대여도 해주고. 네. 야, 세상에 이런 데도 있었어? 네네네. 그래서 포차에 쓸 그릇들, 네. 이런 것들을 좀 보러 왔는데. 아, 아유, 정겨운 이 아이들. 진짜 얘들 얼마예요? 이런 거 예쁘다. 그게 얼마예요? 1,600원씩 합니다. 아, 1,000원대. 네, 1,000원대, 2,000원대. 네. 여기서 담으면 예쁘지가 않아서. 이게 그릇이 얼마나 예쁜데, 향수가 있고. 그래? 잠깐만, 물통도 사야 되는데 물통은 안 그래도 6,000원인가? 물은 그냥 생수 채로 올릴까? 아, 천재. 정성 없어 보이지 않을까? 오히려 더 깔끔하지 않을까? 500. 휴지? 휴지도 줘야 돼? 두루마리? 두루마리를 올려놓는 거는 포장마차 감성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거의 이거 레스토랑 화장실 감성. 화장실 휴지를 그냥 올려놓자, 그렇다? 아니, 아니, 그 두루마리를 곳곳에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이런 거 아무거나 부술 같은 거 해서 야외에서 이게 그러면 소비가 엄청 많아져요. 그런 휴지는 훅 잡아 쓰게 되겠다. 아니야. 알았어? 그건 너무 아닌 것 같아. 그래도 손님을 모시는데 휴지는 그건 아닌 것 같아. 사실 포장마차 감성이면 두루마리 휴지가 맞죠? 여기다 달아놔야죠. 달아서 네. 이렇게 빼게. 빼가지고. 그래요. 손님 접대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. 그래. 네.